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국민들이나 불자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고자 하는 그 어떤 근기나 면역력을 키워간다면은 이거는 영이 또 이겨내리라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. 오히려 지병이 있고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. 또 이제 또 생각보다는 참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이 좀 나오는 것에서 사실은 걱정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의료진들이 이제 그런 걸다 파악을 했으니까 능히 이겨내리라고 난 생각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자가격리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더욱더 체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.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적으로 쪼달려가고 무서워하면은 바이러스라는 것이 더 힘을 내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준다는 거 이런 게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. 코로나 19라는 그 바이러스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면은 병이라는 것은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막 있잖아요. 병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야 된다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치료법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그걸로 속으로 꽉 숨겨 놓으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데 지금보다 난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이제 정부 대책도 좋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떤 사찰 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지금 어느 교구 본사든지 사자 쪽에서는 뭐 확진자가 안 나왔다, 뭐 뉴스 안 나오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저도 소임자 한 사람으로서 이 사찰에 어떤 그런 확진자가 나왔을 때 사문을 폐쇄할 입장도 되고 등등 있었지만은 다행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리 대처를 잘하고 또 소임자 스님들이나 종무소 이제 일반 종무직 종사하던 분들도 너무나 대처를 잘해가지고 통사했던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지만은 또 이런 경우를 봐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피해가는데 우리 한국의 국민성이 그렇다더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단결이 잘 된대.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그 역병이 창궐할 때 보면은 굉장히 그때도 보면 그 의료진들, 한의사들이, 의료진들이 큰 멀리서 그냥 찾아 내려와서 봉사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역사에서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. 알고 있고.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나 또 의료진이나 또 우리 국민들, 특히 불자들, 우리 합심해서 서로 좀 도와가면서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, 우리 특히 우리 통호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